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 잡아봤습니다. CPI 예상 차이만 바라보고 있다. 바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수급의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 같이 보고. 자, 세 번째는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자, 우리가 7월 말에 8월달 시장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 소재 분야를 봐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소재 관련주들이 오늘도 달리는 5달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CPI 예상치 지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지금 현재 CPI, 뭐,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제 일단 8월 10일 날,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밤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예상치가 보면 8.7%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9.1%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을 상회하는 물가가 그만큼, 좀더 강하게 물가상승률이 올랐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작년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물가는 빠질 것이다,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의 예상이 빗나갔었는데, 제가 거기에 따른 근거는 유가였습니다. 유가 자체가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가에 대한 하락분이 6월 30일부터 반영이 됐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 자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월 30일부터 유가에 대한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빗나가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있었던 물가가 8월 달에 발표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6월 달에 있었던 물가가 6월 30일부터 유가에 대한 하락이 반영됐다는 것은 결국 유가 하락분이 물가 상승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8월달 같은 경우에 유가 하락분이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고 있다. 거기에 따른 근거는 바로 유가라는 거죠. 유류비라는 것은 소득에서 우리가 여유자금에 대해서 포함이 되는 부분이 유류비입니다. 그런데 그 유류비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다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경기 침체는 엮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금 보면 언론에서에 대한 스탠스도 경기 침체 얘기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가만 하락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좀더 잡히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는 물가상승률이 중요한 것이, 현재 시장은 물가상승률이 하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물가상승이 하회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쳤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지금만큼 빠르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CPI가 우리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상회했을 때는 시장은 상당한 충격파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신에 지금 상황으로는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은 완만한 상승세를 좀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더빅 스텝을 할 것이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냐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 그건 어차피 9월달 얘기니까요.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빅 스텝을 할 것이냐, 0.25를 할 것이냐 0.5% 금리 인상 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8월달에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미국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8월 10일 날 발표가 되는 이 CPI, 바로 이제 물가 상승률만 보면 된다. 미국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베케이션 시즌이라고 해서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만 좀더 잡힌다면 좀더 쉽게 시장이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현재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져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8월 10일 날 발표가 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9시 반 정도 될 건데요. 그때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긍정적이라면 시장 자체에 대한 악재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악재가 있다면 뭐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있는 거지 시장은 전반적으로 큰 악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큰 이슈 없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수급의 송박임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들이 7월 28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좀 봐야 돼요. 자, 삼성전자는 오늘 6만원대가 깨지면서 5만원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외국인들 7월 28일부터 매수가 현재까지 붙었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는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가가 크게 움직임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은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지수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지수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가 현재 2480포인트를 저점으로 찍고 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55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말씀드렸다. 그죠? 자, 요 자리 자체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안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매물을 보면 매물권역이 꽤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자리로 올라오는 과정들이에요. 지금 현재 구간은 매물이 제일 없는 구간이 지금 현재 2480, 2550포인트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빠질 때 나왔던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물량을 오히려 소화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매도를 했던, 여기서 매수를 했던 자들이 기관이었고요. 그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다? 일단은 맥시멈으로 2550포인트까지는 가능할 거라 보는데, 자, 그 이상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자, 2550포인트를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지지에 대한 권역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물량들을 흡수하면서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이 저 물량을 흡수할 정도로 좋은 시장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2550, 그러면 조금 더 높게 잡더라도 결국 이제 상단에 있는 지금 현재 2600포인트 이런 자리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라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2480에서 한 2550포인트까지는 8월 달에 좀 더 상승에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 게 조금 버거워지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종목별 양상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 종목별 양상이라는 것은 결국 개별주들, 재료와 이슈가 있는 개별주들에 대한 등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회원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 지금 왜 이렇게 대표님 급등 급락이 많이 나옵니까? 얘기하시는데 윗꼬리가 달린 종목이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이슈가 있는 종목 향기가 빡 생겨가지고 터져버리면 수급이 그쪽으로 순식간에 몰려버려요. 그래서 단타 1% 2% 떼기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런 수급이 지금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윗꼬리가 달리든 말든 그거는 나는 못하겠다. 자,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는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모아가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자, 8월 달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2차전지 소재를 했잖아요. 그죠?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군 오늘도 한 번 더 또 올랐어요. 자,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2480포인트부터 미니멈, 맥시멈 2550포인트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물량이 많지 않고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약진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고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것은 그만큼 단타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단타 치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그래도 우상향을 이어갈 것이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가 바로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오늘도 달린다. 자, 오달이 되었다.
라는 거였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제도 같이 공개 방송 때 봤던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미국의 법안 통과였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결국 인플레 감축법이 상원을 통과했는데, 자,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 주겠다. 세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 안에 보면 전기차 배터리에서 중국을 차단한다. 이것이 바로 명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았냐 하면 2024년부터 배터리 관련돼서 미국의 의존도를 높인 전기 자동차에만, 그러니까 미국의 의존도가 높아야지만 그런 전기 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자,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에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을 차단하자. 자, 미국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봐야 돼요.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2021년도에 얼마가 생산된, 640만 대 생산됐는데 그 중에 중국에서 판매되고 소비됐던 전기차가 330만 대입니다. 딱 50%를 중국이 먹었어요. 자, 그러면서 미국이 50만 대, 유럽이 50만 대예요. 그리고 한국이 16만 대, 17만 대 나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내연기관 차 판매량이 얼마냐면 140만 대거든요. 2020년도에 150만 대였어요. 자, 우리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일반적인 자동차 판매보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는 훨씬 더 많아요. 두 배 정도 더 많습니다. 자, 저 시장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 못 따라잡는다 보는 거예요, 미국은. 저대로 놔두면 중국이 머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중국이 반도체나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전기차에 대해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늦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유럽에서는 야, 전기차 이거 별로야. 전기차 해보니까 별로였어. 수소차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 내연기관차 그대로 유지하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막상 전기차로 가려고 하니까 중국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알맹이는 중국이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과 한국의 동맹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유럽의 브랜드 BMW나 아우디나 뭐 벤츠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판매율이 높지 않아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포드, GM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데 판매가 많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는 중국은 이미 자, 전 세계에서 BYD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자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한국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인프라 구축을 해라. 공장을 세워라. 배터리 공장도 세우고 반도체 공장 세우고 우리는 양적 일자리에서 질적 일자리로 바뀌고 너희는 우리한테 수출하니까 좋은 거고. 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방향을 왜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중국을 견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2차 전지는 어떤 걸 써야 될 것이냐. 2차 전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한 기술력이 올라와 있어요. 자, 전 세계에 대한 자동차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지만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글로벌 점유율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중국의 닝더스다이 CATL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점유율에서 35%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높게 형성됐을까? 2021년도에 비해 지금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과 소비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BYD 11% 늘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다음에 몇 퍼센트입니까? 46%예요. 46%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라든지 소비되는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LFP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슬라가 LFP 배터리 선택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중국 것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산 배터리를 써야지만 보조금 지원해 주겠다니, 중국산 배터리를 써야지만 중국에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
암묵적인 계속적인 규제를 넣는 겁니다. 거기에 마찬가지 미국도 맞대응을 하는 겁니다. 2위가 누굽니까? 바로 한국의 LG 에너솔루션. 자, 그 밑에 4위가 파나소닉, 5위가 SK온. 자, 그 밑에 삼성 SDI가 7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점유율은 지금 한국 업체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중국은 지금까지 중국에 생산되는 우리나라 배터리 들어가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배터리 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들도 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조정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한 군데가 LG에너솔루션과 LG화학입니다. 반등폭이 나오고 있었고 SK이노베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왜 나오느냐? 자,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부분과 유럽에 대한 부분, 이 시장은 한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지금 구조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현재 대척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경쟁관계에 돌입할수록 한국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베네피스 돌아온다. 이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예전에 5G 생각해보세요. 5G의 화웨이를 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표현이 좀 그렇죠. 화웨이를 빼내기 시작했어요. 화웨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수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5G 관련주들이 상당한 수혜를 받아버렸어요. 자, 2019년도에 엄청난 급등을, 왜? 결국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해버리니까,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차단시켜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 우리나라 기업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기업들이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떨어졌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성장률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성장률을 보셔야 돼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실제로 SK온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안에서 SK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의 2%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으로 이만큼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점점점 매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업이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삼성 SDI는 배터리에 대한 매출이 95% 이상이에요. 그런데 성장률이 26%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꾸준하게 그래도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 2차전지 셀업체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셀업체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따른 소재 관련주들도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도 똑같이 주목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자,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코스모학도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갔어요. 그죠? 소재 관련주거든요.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쓰는데, 자,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뭐냐? 알루미늄 관련주였어요. 어제 공개방송 얘기했던 거, 알루미늄을 봤어야 된다, 봐야 된다, 말씀드렸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알루미늄 관련주 다시 한번 또 다시 튀었습니다. 왜? 왜 튀었습니까? 결국엔 2차전에 들어가는 첨가제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금년 같은 기업들은 대주주에 대한 매도로 인해 가지고 일부 조정이 나왔지 이대로 급락 나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오늘 캔들로 보면 밑골이 달리면서 양봉 형성 시켰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좋은 모습 보였던 게 뭐 지금 보면 상신 EDP. 자, 삼성 SDI와 관련된 기업에 또 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또 다시 보이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여타에 지금 소재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였죠. 또 다시 한 번 더 강한 랠리들. 포스코 케미칼이 움직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업들 우리가 다 같이 봐줘야 됩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이 쉽게 꺼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고 지금 이런 첨가제라든지 또는 이제 소재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공정장비 관련주들, 인프라 구축 관련 공정장비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정장비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까지 함께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2차전지라는 것은 그래도 성장성을 봤을 때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손이 느리신 분들,
또는 잘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모아갈 수도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오늘 당장 안 팔아도 되거든. 오늘 윗골이 못 팔았다. 내일 팔아도 됩니다. 모레 팔아도 돼요. 그런 연속적인 시세는 나타날 수 있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공개방송에 또 한 가지 섹터 더 얘기했다, 그죠? 뭐였습니까? 에너지였는데,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모아간다면 충분히 12월 달에 큰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섹터군이다. 그것까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점유율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요번 주 안에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자료들 준비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좀 더 그 자료를 특화시켜 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한번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그 자료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뭐 금량이 이런 투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2차전지 시장이 확대된 미래 나올 때 소재 기업으로서의 확장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선점해서 매매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종목군 항상 선점하시면서 또다시 이런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선점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현재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뭐 MTN, 머니투데이 방송, 뭐 매일경제TV, 뭐 아시아경제, 뭐 SBS, CNBC, 서울경제TV 모든 곳에서 뭐 다 1등을 했었는데요. 수익률로는 제가 다 1등이었습니다. 그 현재 한국경제TV에 스카웃이 돼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 할인 이벤트 1599의 0700번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저희가 따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또 개별주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바이오톡스텍, 시너지 이노베이션, 성광밴드 준비해 봤는데, 자,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비임상 대행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캐몬 크게 한번 수익 봤었고, 바이오톡스텍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미생물 배양 배지를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성광밴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 신고가를 갔거든요. 그런데 신고가에서 좀 더 강한 상승 랠리 가능하다 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분 구조를 먼저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지분 구조를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셀트리온과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가 우상향 하면서 증권사에서 레포트들이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바이오톡스텍도 주가 한번 바뀔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한번 업그레이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변화를 좀 기대해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앞서서 이제 미생물 배양 배지에 대한 부분이 자체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다가,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돌파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를 넘어서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번에는 강한 랠리가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전고점이었던 자리 상단에 있는 이 자리가 보이거든요. 지금 한 5,000원 밴드까지 한번 급등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고 같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이 이제 성광밴드인데, 자, 성광밴드는 뭐 자주 출연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한번 갔습니다. 자, 이런 기업은 이제 좀 소외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 121선 밑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여건이었고, 10년간의 평균 주가보다도 밑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황이 지금 바뀌고 있고, 성광밴드는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태광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전에 코스닥 시총 1위도 했던 기업이었는데, 자, 그 정도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업황 자체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감안했을 때 좀 더 탄력 있는 모습은 성광밴드는 보여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기관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레포트나 이런 거는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가치적인 부분으로서 2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종목군들까지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지금 뭐 중부지방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여기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와서 정말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비 조심하시고 퇴근하실 때도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 조심하세요.